발바닥에 약간 힘을 주면 조금 더 밸런스가 나와요. 파도 빠도 너무 조심하고. 노를 저을 때 너무 올리지 마요. 뒤에서는 이렇게 올리지 말고 살짝 하고 살짝 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고 그냥 수면을 끌고 온다고. 그게 습관이 돼야 나중에 해도 올리거든. 사실은 나도 올리더라고. 근데 이렇게 세게 저을 때 좀 덜 올려. 이렇게 스쳐 지나갈 정도. 예.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삽질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효과가 별로 없지. 액션 자체가. 좋다, 날씨. 지금부터 아마 중간 썰물 되면은 조류가 약해질 거예요. 가득 들어왔다가 중간 정도 할 때하고 이제 중간에서 가득 들어올 때가 물살이 세더라고. 지금은 조류가 많이 죽은 거거든. 이제 그 완전히 찼을 때, 그러니까 지금 한 4시쯤에 만조했을 건데 그 시기에 5시, 4-5시 요 시기에는 조류가 엄청 세지. 여기 지금도 조금 있긴 있지만 이제 많이 약해진 거예요. 물이 빠져나가면. 그래서 완전히 저조 때가 물살이 약해요. 고조 때는 좀 물살이 세고. 벌써 드러나네, 저기. 어제도 여기 수목원 목련 축제 한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 많이 왔더라고. 고남 쪽도 사람 많았어요, 어제? 아, 그럼 안 했어요? 그래. 하긴 벚꽃 지금 만개했으니까. 어느 정도 수온 올라가면 이제 슈트 안 입고 그 조금 잘 타면 뭐 안 빠지니까 샤워도 안 해도 되고 조금 활동하기가 편할 수 있어요. 훈련을 조금 해놓으면. 장둥어리, 가마우지, 이렇게 날씨가 좀 좋은 날 답사를 하면서 이렇게 지형을 알아놓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이제 투어하는 요령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보통 산에 다니면 산은
어느 정도 루트가 다 있잖아요. 바다는 좀 그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를 투어를 가야 된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날씨에 조금 때 한번 가보고, 그래서 이제 지형 같은 것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좀 적응이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투어를 다녀도 내가 이제 조금 그 지형을 아니까 이제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얘기해 줄 수가 있고, 근데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막 투어를 한다 그러면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잔잔할 때 주변에 이제 지형도 보고 바닥도 좀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힘들면 앉아서 적어도 돼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장갑이 있구나. 수초다. 물고기가 있나? 5월 정도 되면 우럭 새끼들이 좀 보이긴 할 텐데 아직까지는 안 보이네. 아 조금 뭐 작은 거 있긴 있다. 이게 저 패들보드가 좋은 게 시야가 잘 나와서 제주도나 이런 거제도 남해 같은 데 가면 물속에 다 보여요. 아니야, 안 써요. 제주도 같은 경우 아 근데 날씨하고 상관있지. 어차피 날씨 좋으면 바다는 잔잔하고 어딜 가나 바람 불면 뭐 파도 세고. 이게 투어를 다닌다 그러면 날씨 좋을 때 다녀야죠. 바람 좀 없을 때. 아 근데 이게 여기는 해무는 거의 내가 봤을 때는 5월이나 6월 그렇게 해무를 많이 끼고, 육지 해무는 지금 지열이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저수지나 이런 데서 좀 올라오는 해무가 있는 거고, 바다는 아직 차갑기 때문에 아직 해무 끼려면 좀 모른 것 같아. 더 올라가야 돼. 기온차가 더 많이 나야 이제 좋다. 야, 쭈꾸미 잡는다고 이렇게 엄청나게 깃발을 해놨네.